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말일의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뭘 의미하겠어요? 오늘 교회를 의미하고, 산들의 꼭대기에, 그러면 이 모든 산들은 세상 모든 권력, 국가,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의 전 교회가 모든 세상 권력 위에 탁월하게 임재하고 다스린다.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굳게 선다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굳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굳게 서지 어떤 세상 권력에 의해서 망한 적이 없어요. 로마 열왕이 그렇게 핍박했는데 핍박할수록 더 강하게 일어났고, 저 북한도 지하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모든 산 위에 교회가 가장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게 마지막 때 교회로 사람들이 모두가 교회로 몰려가게 되는데,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방 안민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 전 세계가 다 어느 국가나 기독교가 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약 한 4,700만 개 정도 전세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성지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말씀을, 이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도, 진리를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말씀이 시온, 교회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오늘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대언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여기서 생명이,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만이 영생을 주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릴까, 베드로 그랬죠. 교회 여기서만이 하늘에 신령한 양식, 떡, 말씀, 영생. 그러니까 어떤 것도 교회, 뭐 세상, 뭐 서울대, 뭐 청와대, 백악관이 아니에요. 여기만 하나님 임재가 있고 십자가 피를 전하고,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주는 거, 노아가 방주 안에 여덟 식구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다. 이 교회는 방주의 방주, 방주가 돼가지고 생명을 주게 되는데,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그 강한 이방산을 판결하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벗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2장에 꼭 똑같은, 이사야가 계시받은 내용하고 미가받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이 내용이 나와요. 그대로 1절부터 3절까지가 4절까지가 이사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칼을 쳐서 벗을 만들고, 칼은 사람 찔러 죽이는데 보습은 쟁기질은 농기고 보습이 만들어지고, 창은 찌른 거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 쳐서 다시 말하면 뭐 용광로 불 속에 넣어갖고 녹아갖고 다시 그 쇳덩어리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농사짓는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농사를 지어야 쌀이 나오고 그래서 먹고 사는 아름다운 농기구가,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로운
나라로 바꾸자는 건데, 근데 이렇게 예, 연습하지 아니하고, 문제는 2절에 하나의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정말 들어가면 변화돼. 그래가지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쭈세이고 하고 싶은 미운 마음, 원망, 불평, 막 악한 생각, 이것이 녹아져가지고, 녹아져가지고 사랑의 도구로, 농기구로, 칼창이 아니고 보습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도를 말씀 만났으면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 예. 그러면 이제 4절이고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뭐냐면 풍요, 번영, 축복. 여러분요, 무화과 포도가 좋은 그 나무에서 주렁주렁 포도도 따먹고 농산물도 짓고 여기에 평화와 화평과 기쁨과 행복이 이 물질의 복이 온다는 거죠. 변화돼가지고 내가 나를 미운 마음이 없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면 내가 이미 은혜가 주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 복이 오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앉고 그러면서 이런 행복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넘쳐서 변화와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모시고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있는 이 땅이 음부의 마귀가 어둠의 영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그 항상 그들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 청와대 백악관 아니 아니요. 여기만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이건 예배당이거든. 예배당 교회 당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 우리가 교회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돼갖고 지체가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통치를 해서 내 생각을 받고 내 마음 받고 그분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를 해야 돼요. 지배를 할 때 미움, 원망, 불평, 짜증의 칼창이 사랑, 섬김 그래서 여러 개 좋은 농기구로 바꿔지듯이 이렇게 내가 변화돼야 돼. 문제는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은 나를 변화시킨 것이 목적이잖아요. 뭘로 바꿔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거 애워서 애우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뭘 경험해?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고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말씀을 통해 십자가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 교제,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기서 거꾸러져야 돼요. 회개 말씀이 칼로 찔러 갖고 수술하고 아이고 거꾸러져갖고 통에 잡아 울어야 돼. 할렐루야. 절대로 변하는 회개만큼 변화돼요. 바꿔야 돼. 사람이 바꿔야 되거든요. 10년이지만 똑같아. 옛날 성품이 꼬라지 그대로 있고 전부 나만 위해서 날마다 나. 그래서 욕심 부리고 막 야망을 가지고 그래요. 나 위해서 내가 얼마 전에 나는 목사님하고 지금 우리 연합 가지 이러면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분 유튜버신 분이에요. 유튜버신 분하고 이제 우리 그렇게 연기를 잘 돼요.
근데 가만히 세상적으로 보면 상부상조가 되더라고. 유튜브에서 나를 띄워주고 나도 유튜브를 띄우고 세상 무슨 말이겠죠. 근데 목사님 우리도 상부상조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은 상부상조거든요. 서로 협력관계죠. 상부상조가 유튜브 교육 연합된 게 서로 좋아. 나 띄워주고 나도 또 세워주고 강단에 오라고 해서 세워주고 또 솔직히 말해서 상부상조죠. 근데 상부상조는 안 돼요. 그래서 원칙을 딱 딱 왜? 상부상조가 세상 좋은 말인데 서로 돕고 살자는 거지. 그러면 나를 기대했다가 내가 자기가 도움을 못 주면 떨어져야 돼. 또 나도 자기한테 기대다가 자기가 나한테 도움 안 좋고 그 사람은 끝 떨어져야 돼. 그거 이익이잖아.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가 돼야 돼. 지체. 한 몸. 같이 한 목적, 목숨 걸고 같이 가야지. 동지가 돼야지. 뭐 그냥 원칙을 딱 선을 그었어요. 딱. 나는 딱 그냥.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 목사들은 머리가 돼가지고 이게 연합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아주 다 속생이 보여. 피곤해. 아휴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들이고 어찌할꼬. 다 인기 명예 갖고 싶고 다 그래야 교회 잘 되고 그래야 또 몰려 성도들이 와야 되거든요. 뭐 이름이 날려야. 나 이름 날려갖고 내 설교 좋고 다 좋다 해야 몰려오고 그래 가득 차고 싶고 뭐 그래야 뭐 또 수가 뭐야 뭐 이러잖아요. 다 그런 욕심이 있어. 내 속에도 있어. 아이고 이것이 문제다. 이 죄성이 어찌할까.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하면 타락했어요. 전부 타락해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이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다 있어. 꿈틀꿈 다 있어. 이것 좀 뽑아내야 되겠구만. 이거 죽여야 돼. 칼로. 근데 뭘로?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이제 섬김 사랑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남의 아픔, 눈물. 그러면 강한 사람에게 붙어갖고 약한 사람 누가 도와주도 안 해. 약한 사람 가봐야 나는 손해주거든요. 부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거든요. 그냥 다 차버려.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냐고요. 이익 따라가면 뭐.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장은 나한테 간다 했는데. 한번 세상에서 기업이 쓰러져봐 누가 도와주도 아니요. 잘 나간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럼 약한 사람 어디가 붙어 살으라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연합해갖고 이제 자본주의가 이 싸움 붙었잖아요. 지금 나 그런 얘기 하고 싶어. 이제 그대로 더 깊이 복잡하니까 지금. 근데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깨져서 부서져서 주님이 머리가 내가 통치받 그 말씀에 통치받으면 십자가를 경험한 못 밖에 죽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 주님이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 원한대로 살아야 돼 이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러면 주님의 감동이 오면 성이 그러면 죽으면 십자가 죽으면 성이 와요. 십자가 없으면 저 성이 안 와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 가운데서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음성을 들려야 돼. 그럼 가라 오라. 이제 그러면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수준이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머리로 통박으로 이러고 딱 내가 많이 그래서 기도도 안 해보고 저 사람이 세상에서 회장이네 뭐 대단하다네 그런 사람하고 손잡으면서 없고 뭐 장로님 우리 재정 좀 맡아주세요. 그래갖고 번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래갖고 재정 장로 세워갖고 난리 나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막 이렇게 대본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얘기했어. 이놈아 네가 인간적이라 셌어 지금. 그 사람이 뭐 회장이고 뭐 대단해서 재정 장로 하자기가 그 사람 해준다 이게 좋았지? 이놈 보소. 그래서 네가 그래. 아버지 잘못했어. 그게 이 다 머리 통박굴려갖고 그래. 나부터 문제예요. 통박굴려서 문제예요. 성령 음성도 못 들었잖아요. 그 성령 음성도 못 들으면서 뭔 네가 뭐 기정에 이르러고 무엇을 한다 그냥 리더도 대가리가 멍청한 것이 어디로 끌고 가. 다 죽겠다. 소경의 성령 두다 구덩이 빠져. 까불지 마. 자기 영성도 안 된 사람이 꼭
그 머리 되면 다 죽습니다. 같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자, 영적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런 거 있으면 꼭 마귀가 와요. 마귀가 꼭 따라버려. 자, 오늘 십자가 통과 죽어버리고, 이 사람 죽어버리고 욕심 다 버려버리면 마귀가 떠났는데 욕심 다 야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니까 마귀는 내 안에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장이 안 죽어. 그러면 이것들이 뭐냐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요. 파리가 음식이 있어. 주새끼가 음식 쓰레기 놓거든요. 그 주새끼 같은 거, 파리 같은 것이 마귀인데 내 안에 냄새 풍겨,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돼요? 냄새 풍기는 게 그것들이 마귀가 딱 따라버렸잖아요. 딱 붙어붙잖아요. 그래갖고 틈을 가져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왜 그럴까? 하나님 허락해서 그래요. 잘하시라고. 마귀 하나님 허락에 들어와버려요. 이게 알아야 돼. 내가 허락했다. 혼자나 이놈아. 알았어요. 너 주님이 통치 100% 안 됐잖아. 90%, 10% 남아. 10% 그것이 건덕지도 갖고 그것이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 냄새 풍기니까 속에서 풍기니까 그때 찾아왔어요. 혼나버려야 된다. 그것이 훈련이야. 아, 연계가 이렇게 됐구나.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해서 마귀도 둘 것이고. 그러면 회개해야 돼. 잘못했어요. 이제 막 내 안에 더러운 것 빡 뽑아내. 주님이 내 인생 전부가 되고 하나님 몇 개 없어요. 완전히 주님을 꽉 채워버리면 거룩. 그래서 우리가 했었죠. 거룩. 우리 신앙생활 내 안에 거룩만 하면 끝나거든요. 거룩하고 주님 한 분은 만족이에요. 나 주님 뜻 그렇게 해버리면 마귀가 어떻게 붙잡을 끈덕지가 없어. 다시 말하면 어떤 고리가 있어야 그리 들어오는데 틈을 안 주니까 거룩해지니까 마귀가 못 건드려. 그러니까 마귀가 따라와도 내가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죄 없으면 절대 마귀 역사 못해요. 할렐루야.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거리 줬다. 하나님의 원수 회방거리 줬다. 회개했는데 용서됐지만 회방거리가 딱 와갖고 압살롬이 반역해갖고 혼나버리잖아요. 회방거리 줬어요. 회방거리 해줬냐 네가? 네가 먼저 욕심 때문에. 네 머리 굴려가. 자, 오늘 본문에 여호와 말씀이 봐봐. 말씀이 통치해가지고 내가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변화되냐면 여기서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여기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렇게 바꾸자 되거든요. 내가 변화돼서 내 안에 찌르고 칼 같은 마음이 있어. 지금 나는 이번에 힘들게 했어.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다 죄 모여갖고 이랬구나. 이랬구나. 다 알아. 그 정보가 다 돌았어.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 녹음까지 나 돌았어. 나한테 갖다 줘보더라고. 저기 대표 많으니까. 들어보니까 놀래. 이제 다 알아. 이제 알고 이놈을 팍 소화시켜. 내 안에 마음속에 칼이, 창이 좀 찔러보면 막 해보고 싶어. 녹음 공개해보면 그 사람 다 죽어, 이제.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이놈 칼, 창을 쳐서 녹여갖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고요? 이게 이제 다, 주님. 어떻게 씨름해갖고 주님이 막, 맨날 프란시스 말만, 프란시스가 대화봐. 안 돼. 그래서 통고고 회개하고 주여. 이제가 내 안에 있고, 어두워도 있고. 그냥 그것이 기도예요. 왜 많은 금식과 그것밖에 없어. 나를 변화시, 그러면 자, 그 안에 누구나 죄가 있고 마귀가 그런 거 어쩌냐. 네가 성령의 사랑에 빛을 비춰버려. 마귀 쫓아주고 그 사람은 녹여버려. 그 사람 가슴이 냉가슴인데 뜨거운 가슴을 꼭 한번 깨어나고 그냥 불을 줘버려라. 녹여버려라. 할렐루야. 그냥 참고 견디고 언젠가 내가 녹음해놓은 거 딱 내놓으려고 그래. 지금 안 내놔.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업그레이드 대한 주님의 일이 시험돼. 너 바꾸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희생물이더라고. 여러분요, 다윗 만들라고 사울왕이 귀신 들려고 날렸어. 사울왕이. 그래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사우랑 때문에 다윗이 깎아주고 만들어졌거든요. 훈련받았거든요. 그 훌륭한 다윗은 만들어져. 이제 보세요. 사우랑 되냐 다윗 왕 되냐 백지 한 장 차이에요. 둘 다 기름받고 왕이었어. 근데 사울은 안 죽었어. 뭐냐? 자기 왕국 세울러 있고 자기 왕국 왕관 왕자리 그 왕관 다윗한 백지가 돼. 그럼 계속 자기 왕국을 세우면 죽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 왕국 세워야 돼. 하나님 왕국 세우면 주님이 통치하면 이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그 뭐 여인들이 창호하기를 응? 다윗의 죽은 자 마음만 난 천천이야? 그럼 마음만이고 나는 천천이단 말이야? 그러면 다윗의 인기가 돼 있네? 그럼 이 나라가 다윗 것이야? 그래 그때부터 주목했더라 하고 딱 미움이 있다 보니까 귀신이 딱 들어가죠. 그냥 주목 무엇이었지? 거기서 귀신이 딱 들어간 게 사울은 귀신에 동대하고 계속 다윗 죽이려고. 그래서 이 국가 권력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피해되고 사울왕은 죽이려고 계속 이 싸움의 성경이 어마어마 나와. 그 백진 한양책이 뭐였대? 못 박혀 죽었나니? 안 죽었어 사울이. 죽어버리면 어차피 잠깐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나한테 왕 세워준 만큼 백성들 다 놔주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냐 이 땅에 영원히 왕도 안 되면서 뭐 다윗 죽이라 또. 그러다가 자기도 비참하게 죽고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좋은 훈련 받았고 희생됐구나 사울왕이. 내가 사울왕 될 수 있고 다윗왕 될 수 있어 잘하셔야 돼. 백지 한 장째 못 받게 죽었나 안 죽어갖고요. 그러니까 내 왕국이 하나만 나를만 그래. 내 왕국 내 이름 나타나. 너 죽어버려 못 받게 주님이 죽어보니까 미랄 되니까 하나님 왕국 부활이 되잖아. 네가 죽어 뭐여 사랑으로. 근데 아무리 말은 해도 안 돼. 십자가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딱 통과하고 바싹 죽어버리고 나서 못 받게 죽었나요 죽었나요 그러면. 근데 이 말은 이렇게 하는 말. 근데 언제 통과되냐?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해서 바싹 깨지면 불 속에 들어가면 이게 돼요. 만들어져.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어봐야 돼요. 고난 안 겪은 사람은요, 뭐 자기 목소리가 높고 큰 소리 꽝꽝 찝니다. 견 이게 먹어보라고 막 그래갖고 막 말싸매고 이게 먹어보라고 똑똑하고 막 똑똑하고 말싸매갖고 말은 이겼는데 그 사람 상처 주고 그 사람 절대 교회 안 나와. 그 때문에 죽어보자. 내가 져줘야 되는데. 져줘야 되거든요. 져준다는 게 뭐냐면 야곱 야복강가에서 주님 만났는데 분위인데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대. 이스라엘이 뭘 이기 우리가 하나님이 져줘버렸지. 이게 져줬다. 하나님이 져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던 것은 뭔가 바삭하게 죽어버려. 항복 무릎 꿇으니까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시. 내가 져준 것은 알거든요. 알고 져줘야 되거든요. 져줘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져주면 힘 있는 사람인데 이겨볼 수 있어. 이겨보면 그 사람 죽어본데 살리려면 네가 져줘야지. 져준다 하지 말고 져줘. 자존심 상하니까. 슬그머니 져줘. 그때 이겨보면 그 사람 기분 나빠하고 절대 나 만나러 안 올 건데 그래서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해버리면 성령 일을 하거든요. 성령이. 나 이번에 지금 나를 제일로 그래갖고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음성을 들었대요. 나에 대해서. 어? 그거 전화 왔어. 자기 부인이 목사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갖고 돌아와서 또 근데 성령 일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어. 여러분요. 성령 일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오늘도 죽어. 이게 진리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대. 어디서? 십자가를 통과해. 죽어라. 근데 이거 머리로는 한다니까. 근데 실제 안 돼.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요. 이를 죄, 윤례를 배우게 된. 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니까 바싹 낮아지니까 그 말이 다 옥토가 돼. 낮아지면 옥토는 열매였어요. 어제요. 마음의 문제더라고. 여러분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서 아버지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좋은 성도가 있고 내가 설교했었고 주의 내가 깨달은 걸 전해줬고 생각하면 얼마나 사랑이 은혜가
그러던 대로 나는 이렇게 돼요. 지금 나 가고 있어. 절대로 예, 하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받았기에 괜찮아. 알고 가니까 그러든 저러든 어차피 자동차 굴러가는데 돌이 톡 튀면 비포 가니까 튀면 그래도 가면 가. 근당에서 뭐 넘어지지 않아. 가지 않아요. 가요. 예요. 우리는 원수는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 그래서 변화되고 걸음이 끼고 오늘 말씀이 생명되셔서요. 십자가 통과하고 주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